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네스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을 걸면 도망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네. 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바빠서 심정이랄 게 없는데, 저희가 10월 19일에 이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데이라는 행사를 해요. 거기서 이제 미디어 생활에 대한 청소년 선언문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청소년이 저희 회사에 없잖아요. 청소년이 안 쓴 청소년 선언문을 만들 순 없으니까 게더타운이라는 요즘 핫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회의장을 좀 조성을 한 거예요. 전국에서 아무나 그냥 들어와서 선언문에 넣을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데이의 사전 행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제발 오늘 하루가 바쁘길 바란 적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누가 카운트다운 하고 있겠어. 그냥 얼추 그냥 슬슬 들어오겠지. 혹시 부산 사냥이 여기서 친구 만드는 거야? 마지막 날이고 저희가 수목금 이렇게 파밀을 했는데 온라인 행사여가지고 그냥 틀어놓고 다른 업무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침 한 10시부터 8시까지 한 10시간을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현실에 사는 사람인지 메타버스에 사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진짜 그냥 오프라인 행사 하듯이 막 하루 종일 너무 이렇게 막 신경 쓰고 바쁘게 움직인 것 같아서 좀 피곤하기도 한데 전국 학생들의 목소리가 좀 골고루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게더타운 행사 준비 정말 힘들었지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 내서 와주신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한테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찍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데이 행사가 있는데 제가 또 참여자를 맡아가지고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저희 가져갈 건 없죠, 팀장님? 그럼 종이봉투? 챙겨볼게요. 오, 다 안 들어가겠다. 아무나? 택도 없어. 행사 준비의 민낯. 유네스코 오면 멋진 일을 할 것 같죠? 종이봉투를 가방에 쑤셔넣는 일을 합니다. 게더타운에 왔던 친구들이 써준 사인실을 사무실 곳곳에 붙여놨는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스터디 ASMR이라고 하니까 코 골고 자고 있대. 전국 1928 아트센터에서 저희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데이 행사를 합니다. 제가 사회자니까 말없이 가만히 서 있으면 행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맞춰봐야 되고 유튜브 생중계 행사여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해야 돼요. 온라인 행사로 하면은 막 인터넷이 끊길 수도 있고 막 갑자기 막 버벅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서 더 많이 봐주시겠거니 했는데 우리는 더 힘들어. 어떻게 된 거야? 안녕하세요, 팀장님. 벌써 이렇게 끝나가? 여러분 유네스코 방송에 구독과 좋아요. 미친 사람 같아. 이제 우리 행사차인 것 같은데 저거?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짜잔, 이곳입니다. 올라가시죠. 저희 행사에 예쁜 배너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사 이름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데이고요. 부제가 있는데 화면 뒤에 우리 있어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말하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가 부제예요. 저희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이번 행사의 주체로 삼았기 때문에 부제에도 그걸 좀 나타냈고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이벤트 홀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제가 아니고 주제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 예쁘다. 과장님, 영상 두 개 전달 드렸어요. 아, 네. 그리고 이걸 네네네. 네. 조명은 그냥 계속 이 정도 밝기예요? 조명이 그게 매니저님 불러서 화이트 조명으로 조금 바꿔볼까 하거든요. 발표 자료가 좀 크게 보이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저기 주인님, 이선민 박사님 자료로 한번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발표 끝나고 내려가지 마시라고 뭔가 사전에 안내가 있어야겠네. 조금 사회적 왔나요? 완전?
인생 그 실수하면 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저를 이제 더 이상 보실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웃어야지 뭐. 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아, 저희 행사의 뿌듯한 점 중 하나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행사이지만 자막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것도 물어봐야겠다. 청각 장애인 분들도 행사를 시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그럼 이게 짧은데 과정을 먼저 공개해야 되면 다양한 구성의 어린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우리는 바란다 한 다음에 이제 한 명만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잘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요, 괜찮아요.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코멘트 들어갈게요. 네. 네. 내일 아침에 8시 스탠바이래요. 7시 23분. 밤 12시까지 대본을 외우다 잤는데 앞부분밖에 못 외웠어요.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앞부분까지 못 외웠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점심시간 또 외우면 되지.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갈 예정이고 아침을 안 먹어서 샌드위치를 사갈 거예요. 우리 팀 사람들 샌드위치 먹을 건지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저 지하철에서 대본도 보는데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가자. 안녕히 계세요. 혹시 제가 중간에 진행하다 쓰러지면 숨쉴 공간을 좀 마련해주세요. 네, 쉽지 않네.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유네스코에서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글로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주간으로 지정하고 나라별 행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야말로 현대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역량이라는 유네스코의 믿음에서 시작된 글로벌 주간입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 역시 화면 뒤에 우리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이 말하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모여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안녕을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추억과 관련된 활동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어떤 게임을 좋아하고 지금 뭘 하고 있고 게임을 왜 하는지. 부모를 하더라도 개인이 원하지 않은데 동의 없이 올리는 것들, 그런 것들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고 개인정보 침해라고 이제 아이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가족끼리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아니면은 소셜미디어를 시청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자연스럽게 부모님도 저의 관심사에 발을 들이시게 됐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에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디어 환경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선언문 낭독도 예정되어 있으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디어 환경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선언문. 미디어 세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즐기는 주체가 우리 어린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졌고 그 어떠한 물리적 경계도 없이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 간 사전화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021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데이에 참가한 우리 어린이 청소년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런 미디어 환경을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직접 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은 정말 소중한 경험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데이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났어! 저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한번 비춰주세요.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 너무 어떡해. 너무 좋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했어요.
멘트 다 외워서 하시는 게 처음. 아, 진짜 제가 겁이 많아서 소심해서. 밥 사줘야 될 것 같아. 어떡해, 어떡해. 네. 여기. 아니, 막 시험 끝나자마자 지금 올라오느라고. 그렇구나. 거기 다 후련하게. 저 이제 내일 휴가 내고 알아 놓을 거예요. 기력을 잘했기 때문에 회사 안 다니는 사람처럼 좀 잠을 잡을 거예요. 거의 한 3주 동안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네, 앞으로도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사업에 올해처럼 메타버스랑 뭐 청소년 선언문 이런 재밌는 걸 많이 해볼 테니까 꼭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유튜브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